안녕하세요. 저희는 진짜를 보여줄 시간, 실시간 현장 연결 지도 기반 SNS 프레젬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주식회사 ZCT입니다. 저희 서비스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 중심 SNS가 아닌 장소 중심으로 사람과 사람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준다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만약 지금은 판교에 있지만 만약 한강에 지금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궁금하다면 한강을 이제 선택을 하고 거기 지금 사람 많아요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면 거기 한강에 있는 사람이 사진을 이제 찍든 영상을 찍든 해서 실시간으로 현장을 이제 공유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가장 큰 핵심 기능으로 있습니다. 실시간 현장 연결이라는 아이디어 자체는 떠올린 게 되게 오래됐어요. 약 6년 전에 이제 처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창업에 대해서 지식도 많이 없고 잘 모르다 보니 당장은 이제 창업할 생각을 못했지만 경험 디자인 학과에서 그렇게 앱 서비스를 설계하고 기획해 나가는 방법을 이제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리워드형 펀딩도 한번 이제 시도를 해보게 되고 창업 계획서도 몇 번 작성을 해보면서 스타트업 필드에서 이미 뛰어다니시는 엑셀러레이터 분들과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는 당장 실현할 수 없었던 아이디어를 지금 좀 실현해서 전 국민을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위치 기반 SNS를 만들어보자 하는 다짐을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판교에 되게 오랫동안 거주했던 판교 거주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판교역을 굉장히 이제 자주 많이 가게 되고 판교가 이제 IT의 도시로 변화해 나가는 과정까지 다 좀 보면서 지내왔는데 판교가 정말 그런 스타트업 인프라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판교 창업주만 해도 스타트업에 필요한 굉장한 이제 프로그램들이 입주만 하게 된다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열려 있고 판교가 이제 성남시 안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성남 시민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뭐 특허비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진짜 이 인프라 안에 정말 잘 구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마침 판교에 거주하기도 하고 다른 지역을 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바로 판교에서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판교 창업존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사업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분야의 지식들을 어느 정도는 보유를 하고 있어야지 일이 진행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사실 세무적인 부분이라든지 또는 어떤 법률적인 부분, 기술 개발적인 부분에서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정확히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이제 많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창업존에서 이제 전문가와 매칭을 해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준다든지 또는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든지 인프라가 정말 잘 조성되어 있어서 그걸 활용하면서 지금까지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초기에는 어떤 이런 핫플 정보들과 그런 2030들을 좀 연결해주는 식으로 타겟을 이제 좁혔지만 추후에는 사실 현장이라는 곳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건, 사고 같은 것들도 사실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는 것만큼 정확한 게 없고 내가 캡처한 사진이든 다른 사람의 사진을 가지고 와서 올려도 전부 자유롭게 그 업로드한 시간에 맞춰 업로드가 되는 구조인데 이제 사진을 올라갈 때 업로드 시간이 아닌 실제로 촬영한 시간으로 업로드가 되고 있고요. 그 시간에 맞춰 시간대별로 타임라인을 이제 정렬을 해주는 방식을 이제 도입을 했는데 예를 들어 제가 노을 사진을 저녁 7시에 이제 촬영을 해서 다음날 오전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 업로드 시간인 오전에 시간이 찍히는 게 아니라 저녁 7시에 시간이 그대로 가져와지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얻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장 큰 장점으로 신뢰감을 지금 좀 뽑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서비스에서는 광고와 진짜 정보를 구별하기 많이 힘들었는데 여기 프레젬에서만큼만은 정말 믿을 수 있고 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을 지금까지 가장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글로벌 진출을 이제 최종 목표로 두고 있고 정보가 올라오는데 그 정보가 초기에는 많이 분포되어 있기보다는 목표한 장소 내에 많은 정보들이 올라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에 있는 유저들이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데 갈증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이제 국내에서 시작을 하고 다음으로부터는 이제 아시아권, 일본이라든지 베트남 이런 쪽 진출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좀 세계를 넘나들면서 장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이제 사람들을 위치를 기반으로 초연결시키는 서비스, 위치를 기반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정말 즐거운 그 큰 놀이터가 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게 목표이고요. 제가 지금 한국에 있지만 뉴욕 타임스퀘어가 궁금할 때 서비스를 통해서 바로 지금 타임스퀘어에 있는 사람과 시공 간의 경계를 허물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큰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